고향에 오면 그가 항상 들르는 곳 소백산입니다. 난데없이 나무 타기를 시작하는데요. 뭘 하려는가 했더니 나무에 튼튼한 밧줄을 매는 성 씨. 제발. 영하 5도 날씨에 윗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운동 준비를 서둡니다. 이어서 바로 줄타기를 시작하는데요. 한없이 지도 않고 순식간에 나뭇가지 올라가는 소백산 파잣.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일까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이번엔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새하얀 눈으로 뜨거워진 몸을 식힌 후 혹한기 훈련 하이라이트에 시동을 거는 성 씨. 설마 했더니 역시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로 들어섭니다. 훈련이라기보다 고행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가 그 지난날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 있잖아요. 삶을 포기했고 그 순간 잊을 수 없거든요. 정말 너무나 후회스럽거든요.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좀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강한 정신력은 곧 강한 몸에서 나온다고 믿는 성 씨. 어떠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얻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도전 정신. 특별 훈련해야죠. 제가 젊은 친구들이랑 도장 깨기도 하고 가거든요. 요 며칠 더 힘들게 혹한기 훈련을 감행한 이유가 있었네요. 안 차!